등산하면 또 아름다운 야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그 야경만큼 아름다운 감성 보컬 함께 하겠습니다.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성 보컬 가수 김범수 씨의 범수 씨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?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말하지 말아요. 그대 마음 알아요. 한숨 참고 있는가요? 울게 하지. 그 곁에 머물기 수월했을까요? 사랑을 떠난다는 말 과분하다는 말 웃음치던 나였지만 그대 오직 지금부터
못할 것 같아. 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바람이면 좀 시원한 정도로 즐기고 계시죠? 예! 무엇보다도 오늘 그 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수 뒤에서 제가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경이로운 일이고요. 네. 이런 일이 좀 흔하지 않거든요. 네. 싸이 씨의 무대 뒤에서 제가 할 수 있게 된 걸 굉장히 영광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. 싸이 형은 약간 좀 노래보다는 퍼포먼스나 이제 멘트 쪽으로 좀 강조가 많이 돼 있는데 싸이버거 씨는 그래 노래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예 놀라웠고 즐겁게 잘 봤습니다. 부산항 축제 굉장히 전통 있는 축제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바닷바람 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노래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. 제가 오랜만에 신곡이 나왔는데요. 올해 초에 앨범이 나왔어요. 9집 앨범이 나왔고 열심히 활동을 또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신곡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좀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신곡 여행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좀 불러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노래 좋은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 들려드릴게요. 내 어제는 고민 끝에 내 사랑을 품에 안은 채로 조용한 밤과 그 다음 낮에 다가 이름을 써두고 썼다. 또 어제는 고요한 날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내다 우연한 날과 따분한 날이 없는 아늑한 오늘에 다가와 난 생각할까 난 미련에 가득한가 봐 그때 난 아직 어제와 놓지 못한 채 떠나려나 봐 달 묶인 채로 애써
잊어버려도 계속 생각할까.
다시 한번 부산항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저는 지금 올해 이제 9집 앨범을 내고 제가 올해 데뷔한 지 25주년이 되어서 열심히 또 전국 투어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도 다녀왔고요. 부산에서 또 여러분들이 뜨겁게 맞아주시는 예, 성원 덕분에 지금 또 나머지 지역들 열심히 다음 주에는 이제 광주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 잘 투어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.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기 시작해서 빨리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인데요. 아쉽나요? 네! 12분 정도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. 혹시나 또 예, 한 곡 더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. 네, 축제니까 또 예, 마지막에 또 신나는 노래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일단은 이 노래를 좀 불러드리고 이 노래는 합창곡입니다. 함께 목청껏 부산 스타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보고 싶다 들려드립니다.
같이 해볼까요? 쉽다 쉽다 Encor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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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core!
멋진 무대 보여주신 김범수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10회 부산항축제 공식적인 개막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불꽃축제와 드론 아트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. 이제 준비된 좌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안전에 좀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